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테마주 쏠림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우선 과제라며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 대응책의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해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